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near, nearby.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많은 유사어 때문에 고통 겪으십니까? Q5 English가 그 고통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near, 그리고 nearby. 이 두 표현은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쓰임새의 차이인데요. 첫째 비동사 다음에 올 때는 동일합니다. 그냥 편하게 쓰면 됩니다. My school is near. My school is nearby. 둘 다 아무 상관 없죠. 비동사 다음입니다. 학교가 근처에 있다. 그런데 My school is near the library. 아주 좋습니다. 학교가 도서관 근처에 있다. My school is nearby the library. 영어에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near의 경우는요, 물리적으로 가깝다도 될 수 있겠고요, 시간적으로 가깝다 이럴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ear는 명사 앞에서만 쓰입니다. 그런데 더 소유격, 그 다음에 near, 그리고 명사 이렇게 쓰는 구조는 없습니다. near를 쓰고요, 더 소유격 명사 이렇게 쓰는 거죠. 좀 혼동되죠. nearby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만 씁니다. 즉, 시간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명사가 있을 때 그 앞 혹은 뒤 어디든지 쓰일 수 있는데요. 더 소유격,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nearby 가능하죠. 그 다음에 더 소유격 다음에 nearby 명사 역시 가능합니다. 지금 일부러 더 소유격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명사 앞에 일반적으로 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많이 혼동이 되잖아요. 원어민들에게도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예문 정도를 들고 이렇다 정도밖에 얘기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다져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studied a lot at the nearby library. 인근 도서관에서 나 공부 많이 한다. 더, 그 다음에 nearby library. 아주 좋죠. 이것을 The library nearby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I studied a lot at the near library. 이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near 대신에 near to the library 이건 가능합니다. 아니면 방금 보셨듯이 the library nearby 이건 가능하겠죠. 아니면 the library near my house 혹은 the library where I liv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near가 시간적으로 쓰일 때 예문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Winter is drawing near.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이죠. 이럴 때 nearby 불가합니다. The controversy is going to be resolved in the near future. 그 논란, controversy죠. 논란이 해결될 것이다. Resolve라는 것은 결단코, 단연코 해결된다 이런 내용인데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의 시간이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nearby 불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단히 혼동스러운 near, nearby.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단히 단순합니다. 이러한 단순함을 좀 복잡하게 설명으로 만든 것 뿐인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시고 확인해 주신다면 아주 도움이 되리라 확신 가져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회의라는 표현으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약간 쓰임새가 다른데요. 다음 시간에 그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